경찰대 문제가 문과 범위만 나오죠. 그래서 이과 범위, 이과적인 생각, 문과적인 생각으로 한번 해볼게요. X3승 플러스 1은 0, 1에서 요렇게 기울기 0 됐다가 요렇게 올라가겠죠. 0에서 정근선이란다. 변곡점인데, 변곡점에서 접선 생각해보면, 요렇게, 변곡점에서 접선. 맞죠? 이 점에서 X3승에 접선 몇개 그을 수 있습니까? 한 개죠. 요 오목한 부분으로 못 긋고 요 위쪽으로 한개 긋죠. 그러면 여기 변곡점의 접선 위에서는 두 개죠. 요 자체로도 하나의 접선이고 요 위로도 한개 하죠. 여기보다 위쪽에서는 세 개죠. 저번에도 계속했잖아요. 세 개죠. 위쪽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요쪽으로 하나, 여기 하나. 아, 지금에서 아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요쪽으로 하나, 여기서 요쪽으로 하나, 여기서 위쪽으로 하나, 이렇게. 맞죠? 그러면 3차는 여기 변곡점의 접선 기준으로 개수가 다르죠? 물어본 게 접선이 3개가 되도록이면 변곡점에서의 접선보다 위쪽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x 범위가 x 좌표 범위가 0에서 1이니까 답은 여기에 1 해주면 여기 요거 요게 답인 거죠. 그럼 x3승 적부 요거 면적 물어봤으니까 끌어내리면 답은 간단하게 0에서 1까지 x의 3승 적분하면 되겠죠. 얘가 4분의 1이니까 답은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뭐 미투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바로 답을 알수 있을 것 같고. 문과로도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풀지? 감은 오죠? 접선 찾아보면, 여기, 외부점이, 예를 들어서, 뭐, 아무 데나 한번 찍어볼까요? 일단 얘는 0, 1 바깥이긴 한데, A, B다. 임의의 점 T에서 접선 표현해 봅시다. 접선이 얘를 지나요. B는 괄호 풀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의 t의 3승 더하기 3a의 t의 제곱에 더하기 1. 자, 이 식이 근이 3개가 있어야지 접선 3개죠. 일단은 뭐 왼쪽으로 넘겨서 생각합시다. 2t의 3승 마이너스 3a의 t의 제곱 더하기 얘가 0이 되는 근이 3개가 있도록 봅시다. F 안 썼죠? 위에 잠시 FT라고 할게요. 그러면 F'의 T는 6T의 제곱에 마이너스 6AT. 얘가 0 되는 거 찾으면 T는 0이랑 1이랑. 아, 1이 아니라 A. 자, 그러면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3차 형태니까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A가 0에서 1 사이니까 0에서 극대 A에서 극소 맞나요? 그러면 얘랑 얘의 부호가 반대면 근 3개가 지겠죠. 그래서 F의 0은 B-1 FA는 2A 3승, 여기 A 하면
마이너스 3A 3승, 마이너스 A 3승,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 B 더하기 1, 아, B 마이너스 1. 원래는 둘을 곱해서 부호가 반대요 하면 되는데, A가 양수인데 여기도 B-1이고 여기도 B-1인데 마이너스에서 양수 뺀 거니까 얘가 확실히 작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1의 형태가 되게 하려 그러면 얘가 음수가 되고 얘가 양수가 되어 준다면 괜찮은 거잖아. 그러면 극대가 양수고 극소가 음수니까 FT는 서로 다른 세근을 가져서 접점이 3개가 있겠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맞죠? 그러면 B의 범위는, 여기에서 나오는 B의 범위는 B는 1보다 커야 되어가 되고, 여기에도 B만 남기고 싹 다 넘기면 뭐가 됩니까? B는 A의 3승 더하기 1보다 작아야 되죠. A 범위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0에서부터 A는 1이다. 그럼 얘 A를 X처럼 생각하면 정의역 0에서 1에서 저기 있는 그래프 식이랑 똑같죠.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으면서 뭐가 되는? 저기서 말하는 변곡점에서의 접선보다 위쪽에 있는 하니까 여기 색칠한 부분이랑 똑같죠. 그래서 얘를 구해서 이건 그냥 평행이동 끌어내려서 면적 구한 거다라고 생각해주고, 그래서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가 문과적인 부위. 이해되겠죠?